오늘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고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 만족이라 하는 뜻 잘 아시죠? 만족. 그 만족의 만자는 한자어로 가득 차다. 가득 찰 만 이렇고 족은 문자 그대로 우리 발족이에요. 발. 네. 그래서 만족. 그러니까 발에 차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자기 발목에 차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죠.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 하는 뜻의 의미가 바로 만족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 끝까지 채워줘야 행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았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결코 만족이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제가 아는 장로님 부친이 돌아가시는데요.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돌아가시는데 그 부친이 살아생전에 이제 아드님이 나오셔서 장로님이 나오셔서 조사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은 너희 엄마 만나고 너희들 삼남매거든. 삼남매 낳아서 키운 거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나의 최고의 행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그 장례식에 조사 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 만나고 이 아내 만나고 이 자식들 들고 이 모양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생각하십니까? 예.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시죠? 행복해서 감사해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아 감사하죠. 이렇게 사는 것 감사하죠. 감사해야만 비로소 행복이 가까이 다가온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다. 아 이렇게 써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가장 많이 감사하는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고 입에는 늘 찬송이 가득 차고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늘 피어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본문은 인간이 뭔가를 이루려고 아무리 치밀하게 교육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 늙음하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치밀하게 교육하고 저렇게 치밀하게 교육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교육했는데 안 되면 야단도 치고 별 일을 다 해봤지만은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노년에 쓴 거거든요. 노년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인생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 신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봐라 하면서 신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신뢰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 3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코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면서 여기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 사례에서 밀접한 것들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다 때가 있더라. 여기 보면요. 그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코둘 때가 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전에 돌로 집을 질 때 돌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 돌 못 쓰겠구만 쓸데없어 하고 던져버리지만은 아 그때 그 던져버렸던 돌이 어디 있어? 이게 여기 참 좋을 텐데 한번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다. 그 돌을 그 의미라는 것이죠. 아, 그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때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그럼 그 때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그 때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눈만 뜨면은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삶이라 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런 적이 많은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차지한 포션이 더 많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목사이고 우리가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정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 내 뜻이 더 많이 생각되어진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이 되더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이 모든 때와 시기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솔로몬은 그가 깨달은 지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한 내용을 쭉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로 우리를 교훈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면은 그 사실 때문에 체념하거나 비관하면서 살기보다는 체념하고 비관하며 사는 것을 보고 운명론자, 숙명론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러면 내가 노력하도 소용이 없겠구만. 이러면서 체념하고 비관하며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린 숙명론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면은 그것은 좋은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좋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교훈하는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런 일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에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봤더니까 최고더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의 교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교훈인데 그것은 뭔가 일상에서 평범한 데에서 사소한 것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학교할 때 아이들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녁같이 먹고 자고 이런 이거 이 일상 무슨 특별히 여행을 간다거나 무슨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뭐 어디 괌에 가서 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상 그 다음에 평범한 데에서 평범한 거 세 번째로는 사소한 거
큰 일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소한 일에서 이런 사소한 일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 번째 배운 교육이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일상에서 평범한 데서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더라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의 교훈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모두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알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앞에 고작 살아봐야 우리가 살아봐야 8, 90, 100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은 하나의 처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란 그 잣대로 보면은 우리가 80년, 90년, 뭐 100년, 요즘 100년도 살다 그러죠. 이것은 점도 아니죠.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이 태도가 좋다는 겁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때를 따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아셨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부가 있겠냐 말이죠. 선한 일이겠지. 의심하지 않고 이 일이 선한 일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삶이 신앙적인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중계 방송 중에 스키 점프 해설위원이 스키 점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이 스키 점프, 스키 타는 거 아시죠? 눈 위에서 스키 딱 타다 보면은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스키 점프에서는 내려가는 것도 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갔다가 날아가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멀리 갔느냐 이거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키점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 스키점프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도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야 도약이 돼서 멀리 내려가는 거지. 이게 뭐 어설퍼서 걸려고 이렇게 해서 힘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건 멀리 날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내려가는 것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즉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키 점프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우리를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그 내리막길이 결국은 나를 홀홀 날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신앙적인 눈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리막길이 나를 홀홀 날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준비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아서 속상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이것이 내려가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내려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 흐트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지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그 민족적으로 시련을 당할 때에서 시련을 당했어. 그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예레미야는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일을 한 사실을 탁월하게 발견하고 성도들을 민족을 격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때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조차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와 선하신 좋으심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평가해 볼 때 이건 아니지 하고 내려가는 일이다 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상하기 위한 홀로를 날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마음으로 확실히 믿으면서 이 자리에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솔로몬의 축복과 솔로몬의 헌신과 솔로몬의 결단을 기억하면서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지혜의 손, 주님의 사랑의 손을 꼭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24시간을 살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참으로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마냥 망가져서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홀대하는 그런 기운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것은 악한 기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하나님, 교회 어른들부터 잘 공경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 일과를 봐도 저녁 노을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의 그 마지막 여생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특별히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되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 손자 손녀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린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란 일들이 우리 어른들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럼 그렇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찾아들지 않았는데 이 어려울 때 모든 어른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육신은 비로 노쇠와 가지만은 그들 심령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고 그 소망이, 그 기대, 그 찬양, 그 믿음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난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설계하는 온 교우들까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